이 버스 잘 보세요. 버스는 1차로, 나는 2차로 갑니다. 제한속도 60도로. 네, 블박차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가고 있어요. 버스 옆을 지나가는 이때! 내가 2차로로 여기 들어가는 때! 빵!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0이라 주장하고요. 버스 보험사는 8대 2? 아, 잘하면 9대 1 해줄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 버스가 앞에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버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래, 버스 앞을 헤드는 앞에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틀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깜빡이도 안 키고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아니, 내 머리가 앞에 있었다? 아이고, 참 신박한 표현을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요, 부딪히고 그냥 갔어요. 뺑소니 신고했더니, 난 몰랐어요. 아, 몰랐더라도 미안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난 몰랐으니까 나 뺑소니 아니고, 그리고 내 머리가 앞에 있었어. 모서리로 톡 쳤으면 버스가 둔탁해서 잘 몰라요. 둔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갔으면 뺑소니 빠지겠죠. 하지만 과실 비율은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